세국동 선생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포워드 스윙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페이스 보내려고 하는 쪽으로 맞춰놓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엉성하니까 피니쉬까지 딱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고 피니쉬 하면 조금 엉성하지만 끊어지는 동작, 연결 동작에 있어서 약간 끊어지는 모습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공을 엄청 잘 치게 돼. 왜? 백스윙이고 뭐 필요 없거든. 어떻게든 공 앞에서 힘을 쓰고 또 공을 칠 때 뒤가 아니라 공 앞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이제 이 능력들이 생기면 타격에 있어서의 아주 그냥 달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딱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좀 더 좋은 걸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피니쉬를 아니 옥선생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굳이 피니쉬까지 해?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했어요? 곧 죽어도 피니쉬는 해야 된다고 그러죠. 곧 죽어도 피니쉬는 해야 돼요. 포월드는 실패하더라도 피니쉬는 실패하지 말아라. 저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피니쉬를 그토록 강조하는지가 오늘 이제 살짝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풀스윙, 잡아당기는 스윙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쭉 당긴다.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딱 이렇게 당기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 당기는 스윙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전부 대부분 다 이렇게 멀리 휘두르니까 그나마 좀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타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병옥이가 공은 잘 맞추게 하는데 스윙은 뭐 좀 모양이야. 이게 모양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제가 공룡 스윙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달라붙여가지고 진짜 짧게 여기 딱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쇼츠 한참 올릴 때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스윙을 원하는 게 아니고 피니쉬를 지금은 포워드 스윙이라고 해서 타겟 쪽으로 계속 보내려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팔이 벌어지면서 스윙 전체가 벌어지고 이제 처음에 잘 맞다가 바로 쉔크라는 무시무시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까지 다다른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피니쉬입니다. 근데 피니쉬를 할 때 여기에서 포워드 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방향도 좋고 거리도 좋고 이런 결과를 얻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게 됐다. 이제 포워드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풀 스윙을 해서 피니쉬로 잡아 끌어당기는 스윙을 하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몸을 안 움직인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당기면 제가 원하는 스윙이 아니죠. 왜?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린 피니쉬예요?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피니쉬까지 한 번에 끌어당길 수 있는 스윙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백스윙은 뭐 마음대로 들고 대신에 이걸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였어요? 페이스가 계속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포워드 스윙, 보내려고 하는 그 스윙에 대한 느낌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본질적인 의미. 그러면 바로 잡아당기는 형태의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는 이미 내가 이골락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거리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바디턴, 뭐 스윙 밸런스를 위해서 한 번에 피니쉬로 가는 동작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허이, 어허이, 어허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훈련이 됐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윙이 늘어지거든. 이렇게 하고 피니쉬 오고 그걸 딱 조여 묶는 게 여기에서 한 번에 피니쉬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클럽 페이스 스퀘어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스윙이 군더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한 번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피니쉬는 지겹도록 잘하고 있죠. 그럼 백스윙을 갔으면 한 번에 넘어가는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탄도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빨라지고 몸의 밸런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늘 안정된 샷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여기에서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노력. 그리고 옥 선생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주제로 나왔던 긁어치기.
프로들이 연습 스윙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다? 바닥의 높이를 체크하는 것이다. 연습장은 늘 바닥 높이가 똑같지만 밖에 나가면 필드에서는 이 언듈레이션 때문에 늘 공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 스윙을 하는 이유는 바닥 높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스윙 궤도를 체크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닥 높이를 체크하는 게 더 크고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을 보고 이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이런 스윙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은 스윙이라는 걸 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윙 속에는 백 저는 한 5%에서 10% 나머지는 전부 포워드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90% 그리고 나머지 한 5% 아니면 10% 그 정도가 피니쉬로 넘어가는 오늘 배우는 이 주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밸런스를 잡는 거. 그래서 항상 그 머릿속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이 의지. 그러니까 골프장에 왔으면 정말 난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들에게도 그냥 작대기 잡고 앞으로 보내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해. 이렇게 하면 골프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배우고 계속 스윙만 이러고 있는 분들은 공 자체를 못 맞춘다니까. 출발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게 옥 선생이 가장 속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파워를 늘리고 밸런스도 세게 잡고 높이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